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감자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호밀빵 한 봉지 준비했고요. 마요네즈 필요하고요. 크레미 5개, 감자 2개 300g입니다. 파프리카 50g, 양파 30g, 삶은 계란 3개, 오이 하나, 고운소금 4분의 1 티스푼, 당근 다진 거, 큰 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. 그리고 후춧가루 필요하고요. 약간 썰게요. 천일염 반 티스푼, 설탕 반 티스푼, 머스타드 반 티스푼. 감자를 잘 익혀서 좀 잘라서 삶을게요. 천일염 한 꼬집만 넣을게요. 물에다가 태웠습니다. 자를 가지고 불에 올려서 쪄볼게요. 쏙은 안 씁니다. 엉성 다질게요. 자, 이것도 소금에 절일 것입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주세요. 양파도 소금에 살짝 절일게요.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서. 파프리카도. 자, 파프리카는 안 절여도 됩니다. 간하고는. 자, 흰자와 노란자를 분리를 할게요. 이것도 다지셔도 됩니다. 자, 크레미도 같은 방법으로 썰을게요. 자, 다 익으면 물을 따라 버리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이 납니다. 자, 됐습니다. 그리고 물기를 뺄게요. 양파도. 자, 감자는 따뜻할 때 익혀야 됩니다. 식으면 잘 안 됩니다. 크레미하고 계란 들어갔어요. 양파도 이렇게 꼭 짜주세요.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. 소금, 설탕, 머스타드, 마요네즈 한 스푼, 세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자, 다섯 스푼 넣었어요. 일단 넣어보고 또 더 넣을게요. 적으면.
마요네즈 5스푼 들어갔어요. 마지막에 후춧가루 넣을게요. 노란자는 체에다가 감자 샐러드와 샌드위치 완성되었습니다.